안녕하십니까. 인천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인천 유나이티드 피지컬 코치 오지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와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운동 부족으로 약해진 근력을 기를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오늘 배울 운동은 몸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축구할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.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니 많이 따라해 주시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랜선 풋볼 아카데미 3화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코치님께서 운동 방법을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운동은 그 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 중 하나인 햄스트링 단련에 도움이 되는 예, 훈련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린다면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굽혀주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3초에서 5초 정도 버티신 다음에 다시 천천히 원위치에 돌려주시면 되고 다시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3초에서부터 버티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엉덩이랑 이 햄스트링 부분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한번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한 5회 정도 하시다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. 5개씩 한 2, 3세트 정도 개인 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코치님께서 운동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운동은 아까 그 자세에서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한 자세입니다. 똑같이 뒤로 누운 상태에서 아까보다 더 앞쪽으로 다리를 지탱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아까보다 다리를 좀 더 앞쪽으로 두신 다음에 힘은 뒤꿈치에 체중을 실은 다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. 아까보다 근육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횟수는 3회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세트 수도 맞춰서 개인에 맞게 1세트에 3세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아까 운동과 부위는 같은 부위에 힘이 들어가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근육의 길이를 좀 더 늘어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진행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축구 선수는 이제 뭐 스프린트나 아니면 뭐 착지 동작에서 햄스트링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부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. 그 부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도 코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. 그 아까 두 번째 동작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똑같이 뒤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앞쪽에 위치해 주시고 한 발에 뒤꿈치에 힘을 주신 다음에 반대발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버텨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한 발에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반대발을 굽힌 상태에서 이 자세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자세가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근육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10초에서 15초로 시작하셨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2세트에서 3세트로 지정하신다면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발로 지탱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들어간 힘이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랑 두 번째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. 네 번째 동작은 이제 앞서 햄스트링 부위의 훈련과
기능보다는 이제 뭐 패스나 뭐 그러니까 컨트롤 동작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전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단계별로 진행되고 첫 번째 단계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붙이고 반대쪽 다리는 펴준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체는 좀 편안하게 있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깔끔치고 지탱하셔도 되고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상관없으셔도 됩니다. 발끝을 몸쪽 당기신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위로 올렸다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 한 2세트에서 3세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위아래로 올라가는 다리 기준으로 이 안쪽 내전근에 강화가 되는 운동입니다. 다섯 번째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선수들도 워밍업 단계나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훈련이고 그 발전된 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집에 있는 의자를 사용하셔서 똑같은 자세로 버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버티게 되면 버티고 있는 다리 안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10초 단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부하가 좀 큰 운동이기 때문에 1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에 힘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뭐 코어 쪽이나 등 쪽도 많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동작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훈련입니다. 똑같은 자세로 버텨주시고 이제는 이 발을 포함한 반대쪽 다리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첫 번째 동작에서 반대 발이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안, 버티고 있는 안쪽이랑 반대쪽에 안쪽 근육이 동시에 힘이 들어갑니다. 또한 여기 코어랑 뒤쪽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운동보다 좀 더 부하가 더 큰 훈련입니다.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쪽 기준으로 위아래 5개 횟수를 지정하신 다음에 1세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치님과 함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6가지 동작을 배워보았습니다. 별다른 장비 없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많이 따라해보세요. 다음 코너는 본격적으로 축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팬분들께서도 따라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술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코너에는 어떤 선수가 나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Calling. Moving. Enjoy. Working. Feeling. Dreaming. IFES.